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이 불인을 탈출하는 그날까지 도와드릴 카이저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경매와 일반 매매 차이는 무엇인가?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들어보면 처음에 경매 많이 들어봤다 그죠? 일단 뭐 싸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. 일반 매매는 뭘까? 사는 건가? 결론은 뭐냐면 일단 두 개의 장점이 다르다. 경매의 장점은 하락기 때 좋아요. 많이 싸게 살 수가 있어. 많이는 아니고 꽤 싸게 살 수가 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일반 매매는 지금 같은 상승기 때 빠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.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경매. 저도 초기에 2012년, 13년 이때 경매를 좀 많이 했어요. 제가 1년 사이에 낙찰을 11개를 받았어.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, 이렇게 낙찰을 많이 받아서 저도 경매를 좀 알아. 그래서 이제 경매는 그때 수도권이 상당히 힘들 때예요. 막 낙찰가가 70%, 원래 한번 떨어지면 30% 떨어진 가격에 시작하거든요. 이렇게 한 10개 던져놓으면 한두 개는 걸려. 무슨 말이겠죠? 그럼 시세보다 최소한 20% 이상은 싸게 봅니다. 지금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다시 이제 경매는 싸게 받는 과정이지만 지금과 같은 이제 호황기에는 반드시 싸게 받지도 않아. 이게 낙찰 받기도 힘들고, 그리고 가장 큰 게 낙찰을 받게 되면 일단 돈을 내야 되잖아요. 자기가 5억이 낙찰 받으면 5억을 지불해야 돼. 그런데 지금 경매도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. 일단 돈을 다 지급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, 그리고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. 잘 안 나가. 이 사람들 내보내야지 회수를 하는데 그 절대적인 시간이 힘들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일반 매매. 이건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개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이걸 이제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데, 여러분이 2억이 있어. 많다 그죠? 2억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까? 첫 번째 경매의 건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매매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제 자기가 돈이 2억이 있는데 그럼 나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, 그건 제가 이제 소액으로 하는 방법을 따로 시간을 말씀드려 말씀드릴게요. 오늘은 본인 돈 2억이 있는데 시세가 5억이야. 경매는 장점이 싸게 받는 거잖아요.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. 그러면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받아. 일단 5천만 원 먹고 시작해. 상당히 좋아요. 하지만 낙찰을 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한 40%가 필요해. 이때 40%면은 1억 8천이 필요해. 자기 갖고 있는 2억이 일단 다 넣어 들어가. 근데 이걸 다시 돈을 회수를 해야지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. 이 회수하는 기간이 평균 6개월 걸려. 1년에 몇 개 할 수 있나요? 2개. 여기까지 기억하시고, 1번 매매는 시세가 5억인데 지금 전세가 4억 5천이다. 그럼 5천만 원만 필요하잖아요. 내 돈 2억이 있어. 그럼 몇 개 살 수가 있나요? 4개를 살 수가 있다. 대신에 5천만 원 비싸게 사. 뭐 시세도 사는 거니까. 근데 얘가 이제 앞으로 5억이 7억이 됐다.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럼 얼마 올랐어요? 2억이 올랐어. 근데 경매는 아까 5천만 원 싸게 잡았잖아요. 그러니까 한 개당 얼마 남아? 2억 5천. 근데 몇 개 했어? 2개. 그럼 5억이 남아요. 그런데 1번 매매는 하나당 얼마씩 남아요? 2억이 남아. 경매보다는 싸게 남지만은 몇 개를 했어? 4개를 했어. 이 곱하기 4는 8억이야. 5대 8. 가르마가 아니고 수익률의 차이다. 우리는 중요한 게 수익이잖아요. 이제 회전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빨리 회수하고 큰 돈을 벌이느냐, 이렇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. 결론 중요합니다. 경매와 일반 매매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, 상승기에는 일반 매매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괜찮고, 그리고 하락기 때는 분명히 부동산 침체가 올 수 있거든요. 그때는 이제 경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싸게 받으면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갈 수가 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